자, 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라이너 크니지아 씨의 2인 추상 전략 게임 모힐입니다. 모힐은 두더지 둔덕이라고 해서요. 두더지가 파놓은 둔덕을 뜻한다고 하네요. 2인용 게임이고요. 한쪽은 두더지, 그 다음에 한쪽은 정원사가 되어서 서로 수싸움을 하는 전략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성물을 보시면 먼저 보드판이 있고요. 보드판 위에는 두더지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가운데 있고요. 테두리 쪽에는 꽃이, 흰꽃, 빨간색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더지는 처음에 꽃이 없는 아무 곳에서나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두더지가 있던 곳에는 이렇게 말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갈색, 연한 색을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이 10개의 요 조각이 없어지면 요 빨간색 요것을 올려놓습니다. 두더지가 있던 자리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요 빨간색 한 개당 1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흔적을 많이 남기면서 도망 다니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흰 꽃이 있던 자리는 1점 추가 점수 얻을 수 있고요. 빨간색 꽃 있던 자리는 2점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두더지를 맡은 플레이어가 가지고 시작하면 되겠고요. 갈색부터 올려 놓으면 되겠습니다. 갈색은 점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10개는. 자, 그 다음에 남은 말뚝인데요. 요거는 정원사 맡은 플레이어가 길을 가로막는 데 사용합니다. 두더지가 가는 길을 이렇게 가로막는데 두더지가 갈 수 없게 만들면 승리하게 되겠지요. 멈추고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두더지가 가는 길 쪽을 이렇게 막으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게임은 총 2라운드에 거쳐서 하고요. 처음에 두더지를 맡았던 플레이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점수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할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플레이해서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더지를 맡은 플레이어가 먼저 이 보드판 위에 비어있는 공간의 아무 곳에나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원사 역할을 받은 플레이어가 이 말뚝 하나를, 펜스를 하나 이렇게 아무데나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두더지를 맡은 플레이어는 여기 올려져 있던 이 조각에 이어서 대각선도 가능하지만 여기 이 말뚝 부분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여져 있다면 이쪽 대각선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자, 한쪽만 비어 있다면 대각선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막을 수도 있겠죠. 다음에 오지 못하도록. 자, 그 다음에 두더지가 가운데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번에는 아무 곳이나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정원사도 이렇게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더지는 가운데 구멍으로 들어가면 아무 구멍으로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수가 높은 이런 곳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가운데 구멍은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임 중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더지는 이렇게 열심히 땅을 파 헤쳐가면서 이동을 하겠죠. 정원사는 열심히 막겠고요. 자, 다음번 어디로 향하는지 보고 미리미리 막을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10개를 전부 다 올려놓았다 라면 다음에는 빨간색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게 되면은 돌아가야겠죠. 한번 갔던 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빙 돌아서 가거나 해야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마치면 빨간색 한 개당 1점, 그 다음에 두더지가 지나간 꽃, 하얀색 꽃은 1점, 빨간색 꽃은 2점, 이렇게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너 크니지아 씨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아이랑 한번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모힐.
간단히 시트하고 구성물만 준비하시면 되니까요. 한번 이렇게 플레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몰힐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